요청 영상 이꼬리민 노윤서님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에서 주연 역을 맡고 작년 22년에 데뷔해 안정감 있고 인상적인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2000년생 배우로 연예계 데뷔 전부터 다양한 모델 활동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까지 재능을 보여주는 만능기 노윤서님입니다. 얼굴형 이목구비 매력 포인트 분석 시작합니다. 얼굴형을 볼게요. 하관에 약간의 주걱턱이 있습니다. 주걱턱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완성해주는 요소입니다. 주걱턱은 갸름한 V라인이 동반되면 턱선은 샤프하고 페미닌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볼게요. 턱을 들고 있는 모델과 턱을 안쪽으로 당긴 모델입니다. 보통 이와 같이 당당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턱을 드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특유의 당당하면서 페미닌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머리를 덮어서 가리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큰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매력 요소를 잘 살리기 위해선 헤어스타일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게 묶은 반묶음 또는 묶음머리입니다. 차분한 헤어스타일은 주걱턱의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살려줍니다. 만약 머리 위쪽을 높게 묶으면 턱끝은 아래로 시선을 당기고 헤어스타일은 위로 시선을 당겨서 위아래가 모두 강조되어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되거나 턱끝이 강하게 강조됩니다. 강렬한 이미지가 완성되거나 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뾰족한 턱끝은 자칫 날카로운 인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노윤수님은 눈 쉐입이 올라간 편인데 눈꼬리까지 올라가 이미지가 더욱 날카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키포인트는 눈썹입니다. 눈썹을 볼게요. 일자 눈썹에 내려간 처진 눈썹꼬리입니다. 눈썹꼬리가 올라간 눈매를 감싸주어 눈만 보면 날카로워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눈매로 보면 눈썹의 역할로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눈매는 눈썹 디자인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윤수님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라간 입꼬리가 부드러운 인상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웃어주세요. 스타일링의 조화만으로도 추구하는 인상이 완성됩니다. 로하우스 뷰티 컨설팅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